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MHz 도시 자연인의 기쁨 북선도 4번 한진경입니다. 북선도 수련은 1, 2,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 1회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60분 수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준비 동작 대략 20분, 그리고 행공 20분, 마무리 동작 대략 20분 정도 되거든요. 20분 조금 안 됩니다. 전체 합쳐서 60분이 되고요. 지금 4회째까지 진행된 내용은 그 중에서 전조신이라고 하는 준비 동작에 해당됩니다. 예, 지금 라디오라 상황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횟수가 거듭되었는데요. 이 준비 동작, 다시 말해서 전조신 과정은 처음 수련하는 분들에게 좀 꼼꼼히 설명하면서 리드할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게 될 것까지 하면 6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예, 오늘은 결과부자한 자세이고요. 결과부자한 자세에서 골반을 여는 동작으로 바로 좀 생소한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을 관지라고 하죠. 손끝을 관지라고 하는데 손가락 다섯 개를 앞으로 쭉 멀리 갖다 놓고 몸통을 앞으로 쭉 가져갑니다. 결과부자한 무릎으로 몸을 앞으로 쭉 보냈어요. 두 팔이 지탱하고 있고요. 손가락 다섯 개가 양쪽 열 개가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엉덩이 뒤로 멀리 보낸 다음에 엉덩이 골반을 쭉 올려주십니다. 바닥에서 띄우시고 단전이 있는 아랫배가 쭉 하늘로 향하게 올려주십니다. 머리는 뒤로 젖혀주시고요. 돌아옵니다. 똑같은 자세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예, 다리는 결과부자한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두 손이 앞으로 쭉 나가서 몸을 앞으로 기울일 거예요. 열 개의 손가락이 지탱을 해주고 무릎이 발처럼 뒤에 서 있습니다. 몸이 무릎에서 머리까지 45도 각도로 쭉 앞으로 뻗어나가 있고요. 손가락 다섯 개가 밑에서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앞에 있던 손을 그만큼 엉덩이 뒤로 쭉 멀리 보내시고요. 다시 엉덩이 골반, 다시 말해서 단전이 위로 가게 해서 엉덩이 쭉 하늘로 올리시고요. 머리 뒤로 젖혀주십니다. 돌아오십니다. 엉덩이 바닥에 착지하고 두 손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무릎 위에 손등이 무릎에 올라가게 바른 자세 갖춰주십니다. 이제 다른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다리를 풀어서 앞으로 툭 떨굴 것입니다. 툭 앞으로 쭉 폈습니다. 양손은 엉덩이 뒤에서 지탱하고 있어요. 관지로 지탱하고 다리를 들어서 위로 올린 다음에 툭 내려뜨리시고요. 다시 한번 다리 위로 쭉 올렸다가 발을 툭 떨구십니다. 두 손 앞으로 데리고 와서 다리 엉덩이 옆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벅지 종아리 발등 두드리시고요. 다리 안쪽으로 엄지 발가락 쪽으로 들어와서 발 안쪽, 종아리 안쪽,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 뒤로 가서 엉덩이 넓적한 엉덩이 그리고 주먹을 느슨하게 쥐고 허리춤 신장 있는 높은 위치 허리춤을 두드려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바닥 펴세요. 허벅지 바깥, 종아리 바깥, 발날 바깥, 엄지까지 오셔서 발 안쪽
발날, 복숭아뼈, 종아리, 무릎, 허벅지, 서해부. 서해부는 무릎과 몸통이 다 있는 결절점이죠. 서해부. 그리고 두 손 뒤로 가서 엉덩이 주먹 느슨하게 쥐어서 명물렬이 있어요. 신장 있는 위치인데 높은 허리 위치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 자, 두 손을 얼굴 앞으로 가져와서 깍지를 끼고요. 깍지를 낀 손은 목 뒤에 놓는데 목을 압박을 하지 않아요. 압박을 하면 일자목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목덜미 후두부하고 손, 깍지 낀 손이 맞닿아 있는 느낌만 살려주시고, 자, 몸을 기울이실 건데요. 골반혈이 중요하죠. 등줄기가 둥그렇게 새우처럼 되지 않고요. 꼬리뼈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먹고 골반 쭉 펴시고 허리 쭉 펴시고 쭉쭉쭉쭉 어깨가 먼저 내려가면은 몸이 둥그렇게 되기 때문에 둥그렇지 않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손 앞으로 깍지. 발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시고요. 양손 뒤로 보내서 엉덩이 들고 머리 젖히고 발꿈치를 중심으로 널빤지처럼 쭉 펴진 나의 몸을 왼쪽으로 기울였다 가운데로 돌아오고 다시 발꿈치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몸 축을 기울여 주시고요. 돌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두 손 깍지 껴서 발끝 쪽으로 쭉 보내서 골반허리 쭉 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깨가 먼저 가진 않아요. 골반허리 쭉 펴서 발끝에 깍지가 닿도록 쭉 몸 마디마디 척추 마디마디를 펴준다 하는 느낌을 살리셔서 그런 다음에 다시 두 손 엉덩이 뒤로 보내고 두 엉덩이 깐뜻하게 양쪽 균일하게 엉덩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발꿈치로 쭉 펴 있는데 발끝은 쭉 편 상태입니다. 왼쪽으로 축 이동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축 이동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자 엉덩이 천천히 바닥에 착지. 네, 반듯하게 돌아오셨습니다. 두 다리가 그리고 나의 상체 몸이 옆에서 봤을 때 니은자가 되게 만드셨겠죠? 네, 이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왼다리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굽혀서 무릎을 접어서 왼다리를 오른쪽 다리로 건너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오른다리는 펴있고 왼다리는 무릎에서 접어서 다리 오른다리 바깥으로 발이 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낯선 동작이에요.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오른손 팔, 오른다리와 왼다리가 맞닿아 있는 사이로 빗장을 지르는 것처럼 오른다리와 왼다리 사이에 빗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손을 엉덩이 뒤 꼬리뼈 쪽으로 갖다 놓고요. 자, 그리고 허리부터 몸을 돌려줍니다. 목도 돌리고 시선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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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허리부터 쭉쭉쭉 펴지게 목도 편 느낌을 가지면서 쭉쭉 핀 느낌을 가지면서 뒤로 뒤로 돌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몸의 축을 왼쪽으로 비트는데요. 허리만 비트는 게 아니고 목도 뒤로 뒤로 비틀어 주셔야 맞습니다. 시선은 시선도 뒤로 뒤로 가게 돌아오십니다. 다리 푸시고 팔 푸시고요. 다시 처음에
몸이 니은자로 앉았던 자세로 돌아오십니다. 반대편 하겠습니다. 오른 다리 무릎 접어서 왼 다리 무릎 바깥으로 발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왼팔을 그 다리 사이에 접혀진 다리와 뻗어 있는 두 다리 사이로 빗장지르기를 하시고요. 뒤에 있는 손 꼬리뼈 뒤로 조금 격렬하죠? 뒤로 보내서 허리 돌리시고 목도 돌려서 비틀어지게 해주십니다. 시선은 위쪽, 오른쪽 상방향으로 그래야 목이 빨래 짜는 것 같은 비트는 모양이 나옵니다.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방향으로 허리부터 목까지 충분히 비틀어 주십니다. 돌아오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작의 끝, 좀큰 동작을 했는데요. 이제 준비 동작 20분에서 몇 동작 남기지 않고 끝부분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회, 두회 정도 하면 전체 20분짜리 전조신을 다 마칠 수 있을 듯 합니다. 조금만 분발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단전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호흡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하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